지금 옆에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있어요.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나트리 타라 호텔에 왔어요. 지금 저희들 일행이 이쪽에도 지금 숙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리러 왔어요. 그 플로팅 마켓에 찾을 때가 좀 애매해서 여기 한 차로 가려고요. 하트도 있네. 여기 풀빌라랑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가격이. 풀빌라가 비싼 게 아니라 여기가 저렴한 거죠. 여기도 괜찮아요.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헬로, 롱타임 노 씨. 카짱. 사디카. 카짱. 카짱. 헬로. 여기 로비고. 수영장 앞에 있네. 수영장 보고 와야지. 여기도 저기 무지개 떠 있는 거 보여요. 약간 흐리긴 한데 무지개 보입니다. 여기 빌라처럼 돼 있네. 여기도 한쪽은 이런 식이고 여기 수영장 하나 있고요. 수영장 보이고, 앞에 강이다. 저 앞에는 강이에요. 수영장 아니고. 다리 있고, 아저씨, 조용하시네. 나트리 빌라, 나트리 타라라는 호텔입니다. 리조트네. 온 김에 쭉 가볼까? 수영장이 이렇게 뻗어있구나. 밑에도 수영장인가? 이건 여모스코 봐야 되겠네. 수영하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수영하나? 아, 물이 수영장 물이 아니에요. 나트리 타라 수영장 물이고, 여기도 강이라고 봐야 되나? 여기 쭉 앞에 강이 보입니다. 여기도 빌라처럼 이렇게 해놨구나. 사람이 많네요. 앞엔 강이에요. 스파 있고 앞에는 강이에요. 햇빛 진다. 가짱! 저희들 일행들. 그래, 여기 사람들이 몰린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 사진 찍고 있습니다. 저는 리조트 강변 쪽에 커피숍 같은 데가 있네요. 지금 여객선 안에서 사람들 사진 찍고 있어요. 여객선 운행 하나 정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와, 강 쭉 넓게 펼쳐져 있네요.
비가 살짝 오고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졌어요. 커피숍 한번 볼까? 사람들 많이 왔네. 다들 여기에 도서관인 거구나. 되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네. 가짱! 아. 여기도 코코넛 있네. 아, 있을 건 여기 다 있구나. 뭐 그래도 저희는 풀빌라 개인이 쓰고 있으니까요. 진짜 플라이베이트하게 쓰고 있어요. 그걸로 만족해줘. 이런 데 많이 와봤으니까. 뭐 풀빌라도 많이 가봤지만 저렇게 크게는 안 썼잖아요.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방은 안 봤는데 확실히 규모는 크네. 어? 물인가? 끊었다 할게요. 계단 건너갑니다. 수영장이 이거 한 개인가? 이 규모가 수영장 여러 개 있어 보이는데. 여기가 메인 빌딩 같고 저기 스윗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생긴 게 그렇게 생긴데. 아, 이게 헬스클럽이네. 잠깐 몰랐는데 헬스클럽이랑 뭐 있겠죠. 삼성프람 플로팅 마켓 가는 길이에요. 이 길 쭉 가면 플로팅 마켓 나와요. 스모크랩? 네. 스모크랩 나오고. 이 주차, 바로 앞에 주차하고 왔는데, 이 동네 사는 사람은 괜찮네. 여행객들한테 동원을 받는데 현지인들도 이 동네 산다고 하니까 제 이름 중에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투나, 하이 투나. 하이 투나. 이게 뭐였죠? 정어리는 아닌 것 같고. 저 엄청 많은데. 오? 크랩. 설계는 없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 잡기라고는 앞에 안 보고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 저쪽 쭉 가면, 아, 기억난다. 저번에 왔을 때, 저 앞에 계단 올라가면, 저 육교 같은데, 지나가면, 플로팅 마켓이에요. 응?
계단 타고 올라갑니다. 아카와 플로팅 마켓이에요. 지금 한 6시 반 정도 됐어요. 계속해서 쭉 가볼게요. 지금 이 다리 밑으로 오래간만에 온 안파와 플로팅 마켓이에요. 사람들 막 여기서 사진 찍고 있어요. 여기 반딧불 투어 여기서 하죠. 복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they buy lottery chip here. 저녁 때니까 날씨도 좋지만 분위기도 좋네요. 너무 뷰 이만해요. 어때요? Good view. Good view. Good eating. 我来问他了呀，这毛巾。哦，这个不能吧？啊，好啊。你来过来。嗯。你看看哪里？我东西来哈。我今晚。啊，这个班迪普托还能当？啊，这班迪普托还是有难度。60巴仙가1인당그래요얼마네요 반딧불 투어도 이렇게. 내용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볼 만합니다. 등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다리 중간에서 사진 찍는 게 뷰포인트거든요. 플로팅 마켓에서 가야 되는데 엄청 많다. 지금 다시 찢어져 가지고 사람들 일행들 나중에 여기 다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이고요. 수상시장 쪽. 한번 또 볼게요. 확실히 활기가 넘치네. 막 사람들 보글보글보글하고 이런 것보다 적당히 지나다니고 구경할 수 있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요 인근 전체가 이렇게 관광하고 하는 데라서. 그리고 경치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파타야가 방콕에서 가까우면서도 뭐 이것저것 해상 스포츠나 이런 것들 즐길 수 있고 마사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물가도 방콕보다 저렴하니까 많이 가잖아요. 가까우는 게 제일, 그게 제일 메리트죠. 네, 사무총굴한 이쪽도 그 플로팅 마켓 인근에 다른 곳들도 많은데 그런 점 때문에 정말 저렴하고 파타야보다 훨씬 저렴하죠. 현지 물가니까. 그리고 잘 돼 있고 깨끗하고. 그리고 약간 푸켓하고 코사무이처럼 숯불림이나 경치들도 잘
잘 꾸며져 있다. 뭐 사람 같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도 켜지고 더 경치 좋아지고 있어요. 다리도 뭔가 일찍해 보이고. 저 장난감 같은 거 줄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누가 알아보고 있어요. 아, 여기 있는 거 맞네. 여기 되게 눈치 있어 보이고 좋아요. 이 다리 아까 그 다리 옷들이네. 바로 옆에는 차 지나다니는 도로고요. 다리들이 여러 개네요.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전부로 해놨구나. 경치 너무 예쁘다. 지금 옆에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있어요. 기부하고. 아, 저분들 기부 받고 사진 찍어주시네요. 저 갑자기 사진 찍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옆에 저분들이 있어가지고. 홈메이드 아이스크림 파인데 사진 엄청 있네요. 주소도 있는데 봐봐. 후제 아이스크림이야. 홈메이드 맛집이 많네. 배 타는 건가? 군데군데 배 타는 데도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여기서 뭐 아이스크림 사 먹어. 아사히 비어 하이네켄 비어 아이스크림 맥주 아사히 아이스크림 하이네켄 아이스크림 저거 먹으면 치아나? 하긴 올려가지고 알콜이 날라가진 않아. 이거 어디냐? 문댕이요, 문댕. 하와이 템퍼레이셔널 문댕. 60바트 적혀있죠, 60이라고. 티켓 파는 보트 파는 티켓이야. 어디 갔지? 돌로 갔다. 이제 옆으로 또 갈게요. 저번에 저기부터 또 갔거든요. 티켓 60바시에요. 확실한 얘기 여기 맞네. 아까 아이스크림 여러 개 샀는데 그 중에 하나 들고 가고 있어요. 저렇게 배에서 판다. 물건 파네요. 앞에 식당 앞에 식당. 여기도 지금 60대 포트 타라고 지금
지금 사람 꽂혀 문제 무시된 모양입니다. 담넌파와 호텔이에요. 여기 있는 레스토랑 왔어요. 내일 결혼식, 지인 결혼식 여기서 하거든요. 입구에서 여기까지 주차장까지 들어오는데, 와, 한 10분 넘게 차 타고 쭉 들어온 것 같아요. 되게 크네. 약간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서 먹기로 했거든요. 지금 내일 80명 초청해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 결혼식 때문에 준비해 놓은 건가? 굿. 오케이. Our wedding. This for wedding or normally they do. 오케이. 사진 좀 찍고. 예. 입구가 저쪽에도 있나?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겠군. 오. 지금 사진 찍는다고. 와이프도 지금 사진 찍는다고 정신없어요. 이거 결혼식 때문에 데코레이션 해놓은 게 아니래요. 여기는 저희가 온 주차장이고 대나무로 장식되어 있죠. 여기 레스토랑이에요. 사진 찍는다고 정신없어요. 확실히 잘 해놨네. 뭐 태국 어디를 가나 사진 찍는 데는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데코레이션 태국스러운. 저희도 자리 찾아서 슬슬 저녁 먹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웨딩 뭐라죠? 카펫이라고 해야 되나? 퍼레이드 하는데 그런 것 같은 분위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나중에 내일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걸 이용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홀만 이용하는 건지. 자, 이제 착석하러 갑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 앉았나. 여기는 저희 자리. 여기 안에 생음악 들리는데 아닌가? 아니에요. 강. 제 자리. 자, 이제 먹어야지. 보트 옆으로 지나가네. 이 호텔 보트 같은데? 보트가 여기 섰구나. 이게
프라이빗하게 보트 태워주는 거 봐요. 저거는 스피드 보트인데. 지금 주문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태국 전통 음식들 파는데 그래가지고 전문점이라가지고 맛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We are all water. 캔두? 맥주 허락 먹고 마셔야 돼가지고 와이프가 맥주 마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불러왔다. 담넘 파워야. 담넘 파워. 일단 전화 안 시켰어요. 알아서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점점 음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릇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강가에 뷰를 보면 이거는 닭이 아니고 오리예요. 오리. 먹으면 돼. 태국 전통 음식이래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이제 알겠다. 이거는 씹어두고 네, 요것만 먹어봤고 다른 것들은 다 정체를 알 수가 없다. And it feels so bright.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